안녕하세요. 화엄경을 부처님이 설하시는 곳에 상수 제자에 해당되는 분들만 410명이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셨어요. 410. 그 중에서 보살은 20분이었고, 보살이 20분 있고, 그리고 신이 190분이었고, 신만 190분이었고, 왕이 80분이었고, 천자가 20분이고, 20명이 천자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천왕이 뭐지요? 그 다음에가 천왕이죠. 제일 큰 것이. 제일 큰. 그래서 천왕이 100분, 그래서 410분이 상수 제자가 돼가지고 한 분마다 수만 제자를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 화엄경 설하신 곳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앉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군중을, 대중을 거느리고 옵니다. 거느리고 와서 부처님 법, 이 화엄경을 지금 듣고 또 화엄경을 청법을 합니다. 법을 청하는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청하고, 그래서 화엄경이 이루어진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만큼 많은 상수 제자를 거느린 그런 사상가가 부처님뿐이에요. 아무데도 이렇게 폭이 크신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410중의 공덕은 공부를 이미 다 하셨거든요. 다 하셨는데 이 410대중의 이 공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개송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410대중이 쭉 공덕만 410분의 공덕을 우리는 공부를 하셨다고요. 다 공부를 하셨는데 그 10분의 공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진 것이 이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또 410분의 공덕을 쭉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몇 배 분량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복을 할까? 그 전에 예를 들면은 어떤 천왕은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동안에. 만약에 집근강 신은 어떤 신이었다 모두 다 기억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기억이 나세요? 예, 참 많긴 많다, 좋긴 좋다만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일으켜가지고 다시 주지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하고 그때게 설명했던 그 내용을 훨씬 더 각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개송에서. 그러나 결국은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그래, 반복하면서 얼마만큼 더 구체화됐는가를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서 이 개송, 첫 개송, 두 번째 개송, 세 번째 개송까지 구경하셨죠? 네. 예, 세 번째까지 구경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얼마만큼 더 수월한가 한번 보시죠. 첫 개송 한번 다시 보세요. 첫 개송에는 원문에 묘렴의 대자재 천왕은 득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 하고, 이게 원문에 나왔던 내용이라는 건 알죠? 예. 이거 이 원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원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묘렴의 대자재천왕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은
법궤 허공궤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으신 분이 묘렴의 대자재천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묘렴의 대자재천왕이 이게 수많은 군중을 대동하고 부처님 화엄법회에 와서 딱 앉아있는 묘렴의 대자재천왕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요렇게만 했는데 그 위에 개성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명확해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불신 보변 제대하며 충만 법계 무궁진하시니 정멸 무성 불가치 로대 위구 세간 이 출현 이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묘렴의 대자재천왕의 공덕을 개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불신이 나왔죠 지금. 부처님 몸, 부처님 몸. 그러면 묘렴의 대자재천왕이 아니라 부처님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묘렴의 대자재천왕의 공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불신 보변제 대회예요. 이 큰 대회에 두루두루 계시며 부처님은 이 큰 화엄 대법회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 두루두루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게 부처님의 보변이에요. 되시겠죠? 그리고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다함이 없으셔. 온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이게 부처님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멸무성 불가치로되 정멸하고 무성해가지고 가히 취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계시지만은 부처님은 정멸해. 말이 없으셔. 그리고 부처님은 성이 없어. 본성, 체성도 없어. 그 당체 흔적도 없는 없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을 딱 끄집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 이분이 부처님이시다. 이분이 부처님 사상이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지금 부처님 공덕인데 그러면서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느냐 그러면은 위구세간 이 출현이로다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부처님 공덕인데 이 공덕을 요대로 성취한 분이 묘렴의 대자재천왕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묘렴의 대자재천왕 해놓고 묘렴의 대자재천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죠 지금. 아무 말이 없는 이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묘렴의 대자재천왕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공덕을 요대로 실천하신 분이 묘렴의 대자재천왕이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묘렴의 대자재천왕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쭉 말해놓고 부처님은 이 세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부처님의 공덕을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이 됩니다. 지금 이 개성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묘렴의 대자재천왕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공덕을 자기가 가지고 지금 그 공덕을 이 세상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나이다. 이런 내용이 됐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니까 아 그냥 위에 개성이 없이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고 요렇게만 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묘렴의 대자재천왕의 공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이게 경전에 아주 끝도 값도 없는 없이 정밀한 까닭이 뭐냐? 법계 허공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계 허공계는 우에 개송에서는 충만 법계 무궁진 나왔죠. 법계 허공계 경전 원 경전에는 법계 허공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법계 허공계로 끝내지 않고
온 법계에 충만해가지고 끝도 없으시다고 세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경전 원문에다가 세 글자 더 붙였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끝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멸무성하시다고 그랬죠, 부처님은. 정멸하고 무성하시다. 그랬는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했죠? 적정력 방편해탈문을 얻으시고 그랬죠? 그러면 적정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정멸무성이에요. 정멸무성, 정멸하고 체성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한다. 원문에, 경전 원문에 적정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서 성취해야 될 자리가 어떤지 아니냐? 정멸무성 자리요, 적정 자리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해서 성취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적정, 정멸무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시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사랑이 있겠습니까? 자기 공로가 있겠습니까? 없죠? 시비도 없어지고 공자랑도 끊어지고 그러면 세상인 가장 좋은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적정의 자리, 정멸무성의 자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 왜 그러냐? 이거는 부처님이 이루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부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방편력이 뭐예요? 위구세간 이출연이로다 그랬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도다.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방편. 왜 그러냐면은 적정만 이루고 방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다 인격은 다 갖췄는데 한 사람도 그 인격을 한 사람을 위해서도 펼치질 못했다. 그랬다면은 부처님이 아니죠.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세상을 위해서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인격부터 적정으로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적정, 경전 원문에서는 적정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개송에서는 정멸무성한 인격으로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정멸무성한 인격으로 충분히 되시겠죠. 네. 이래서 적정 방편력 해탈문을 얻으시고 하는 이 원문을 이와 같이 불신 보변 제대하며 충만법계 무궁준하시니 정멸무성 불가치로되 위구세간 이출연이로다. 이렇게 개송을 붙여가지고 이 경원문을 더 깊게 더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이 개송이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이제 두 번째 개송에 자재명칭광천왕이었잖아요. 자재명칭광천왕은 어떤 분인가 원문에 보면은 그 보관일체법 실자재해탈문하고 이랬어요. 무엇입니까? 널리 일체법을 관해가지고 모두가 자유자재한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개송인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여기는 열 천왕이 나오죠. 열 천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묘렴의 대자재천왕이 열 천왕 중에서도 상수천왕이에요. 제일 우천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그대로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이 개송에다 넣지를 않아요. 부처님 여기서는 뭡니까? 위구세간 이출연이로다. 이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기 이름은 놓질 않았는데 두 번째 개송부터서는 누가 이 개송을 지었느냐 하면은 묘렴의 자재천왕이 이 개송의 작자예요. 지금 개송을 지은 사람은 묘렴의 자재천왕이에요. 그러면 제일 원 경전에 있는 널리 일체 법을 관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법을 관해가지고 모두가 다 자유자재한 해탈문을 얻었단 말이죠. 경전에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재명칭광 천왕이 이런 천왕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재명칭광 천왕이라고 하는 천왕은 모두를 자유자재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해탈문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런 해탈문을 얻었더냐? 일체법을 관찰하고 나서 이와 같은 해탈문을 얻었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경전 원문을
원문을 개성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열애배방의 법왕 출세가나사 능연조세 묘법등하사대 경계무변 영무진하시니 차자재명지 소증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열애법왕께서 세간에 나오셔가지고 능히 세상을 비추는 묘법등을 밝히시되 이 연자 그래연자 불연자예요. 예, 불꽃을 밝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조세는 세상을 비춰주는 묘법등을 밝히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예, 경계무변 영무진하시니 경계가 끝도 갓도 없어. 부처님이 제도하신 경계가 끝도 갓도 없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신 곳이 끝도 갓도 없습니다. 경계가 무변입니다. 그리고 영무진 또한 다함도 없다. 그런데 다함도 없는데 무엇을 또 다함이 없느냐. 묘법등을 밝히신 일이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묘법등을 안 밝힌 곳이 없이 다 밝혀주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원문에서는 예, 원문에서 이렇게 일체법을 관찰해가지고 모두가 자유자재한 해탈문을 얻은 자재 명칭광 천왕입니다. 지금 자재 명칭광 천왕은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우의 개성으로 바로 갑니다. 열애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셔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묘법 등을 예, 세상을 밝게 하는 묘법 등을 비추셔서 경계가 무변하고 또한 이 묘법 등도 또 다함이 없으시니 이런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을 차트 하나 가지고 지금 위에서 나오는 세 줄의 법문입니다. 법문을 자재 명칭광 천왕은 깨달으셨도다. 소증 자대 명칭광 천왕이 이 법문을 깨달으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자대 명칭광 천왕은 이와 같은 세 구절의 이치를 깨달으셨도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우에 묘렴회 대자재 천왕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지금 아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해탈문을 얻고 밑에는 지신의 탈 이렇게 묶어져 있죠. 아, 그게 이제 청량 스님이 그렇게 달하는 그 주석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법신 해탈을 법신 해탈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지금. 그래, 이제 법신의 탈을 부처님이 얻으셨는데, 제일 첫절에, 첫 구절에. 그런데 여기 묘렴에 대해 자제 천왕 역시 법신의 탈을 얻은 분이다. 이것이 청량 스님의 주석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공부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신의 탈을 얻으시면은 되시죠? 아, 어렵게 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런 걸 짚어주어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 경을 무척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59쪽을 보시면 됩니다. 59쪽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밑에 묘렴에 대자재 천왕은 득 법계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 하고 됐죠? 네. 그 원문이 나와 있죠? 예. 네. 네. 그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언 적정자는 채야요. 언 방편자는 용야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네.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적정 방편이 위에 있어요, 없어요? 허공계 적정 방편력 해탈문 있죠 지금. 네. 원문에.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원문에 나온 적정은 뭐라고요? 체죠. 그 다음에 방편은 뭐라고요? 용. 그 다음에 체와 용을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역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개성으로 돌아오세요. 법신의 탈 되어 있죠.
이 법신 해탈이란 말은 체와 용과 역, 힘력자가 합쳐진 것이 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청량 스님이 주석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예, 법신이 무엇이 법신이다? 이렇게 체와 용과 역이, 역을 다 갖춘 것이 법신이다. 법신, 부처님 몸이 법신이잖아요. 부처님 법신. 되죠? 그럼 부처님 법신에는 체와 용과 힘, 힘력자까지 이걸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 바로 법신이시다. 이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성에서는 지신해탈 그랬죠. 지신해탈. 그러면 이제 지신해탈은 이게 무엇이 지신해탈이냐? 이게 무엇이 지신해탈이냐? 하니까 보관 일체 법이에요. 일체 법을 관찰할 줄 아는 거예요. 관찰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찰에서 나와요. 이게 모든 일을 관찰하면은 지혜가 나와요. 아, 그러면은 관찰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들여야 되죠? 사사건건히 관찰하는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것은 길을 가는 것도 관찰,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관찰,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예? 자기가 늘 일상생활하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물건도 관찰해가지고 먹으면은 전부 약이 돼. 관찰하지 않고 듬뿍듬뿍 그냥 돼지처럼 먹어버리면 전부 독이 돼.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관찰에서 나온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개성을, 예, 지금 이 개성을 가지고, 이 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개성 버는 법을 우선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개성입니다. 세 번째 개성에는 청정 공덕안 천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름은 청정 공덕안 천왕이에요. 천왕은 득지일체법 불생불멸과 불래불거하는 무공용행해탈문하고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체법의 불생불멸과 불래불거하는 도리를 아는, 알고 또 무공용행, 공용 없이 행하는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됐어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청정 공덕안 천왕은 뭐냐. 첫째가 일체법 불생불멸과 불래불거하는 도리를 깨달은 분이 청정 공덕안 천왕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만 것이 아니라 무공용행을 한 분이 바로 청정 공덕안 천왕이다. 무공덕행은 뭐겠어요? 무공용행. 무위행이라고 그랬죠? 합의 없이 한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흔적 없이 하는 것을 무위행이라고 하는데 마음 쓰지 않고 할 뿐이에요, 그냥. 베풀어 줄 뿐이고 도와줄 뿐이고 살려줄 뿐이고 이거 이렇게 이거 이런 것이 무공용행이에요.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힘쓰지 않고 하는 것이 무공용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첫째 불생불멸 불래불거하는 이 도리를 깨닫고 이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이것이 무공용의 해탈문이 된단 말이죠. 무공용의 해탈문을 얻고 이와 같은 것을 도리를 깨달아서 아신 분이 청정 공덕안 천왕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개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부사이여 이 분별하사 부처님의 불가사이 하심이여 분별을 여의셨고 요상 시방 무소유하고 이거 상자 하나가 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불생 불멸 불래 불거하는 모습 이 상자 하나라고 하나가 예 그러니까는 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온 세상에 무소유 있음이 없는 것을 요달할 요자 여기서는 요달했다 그러면 깨달았다가 됩니다. 예, 깨달았다. 다름이 아니라
온 세상에는 모든 형상이 무소유함을 깨달았다. 깨닫고, 그래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위세관계 청정도 하시니 세상을 위해서 청정도를 널리 열어주시니 여시를 이와 같은 도리를 청정 공덕한 천왕은 능히 관견하셨도다. 능히 보고 아셨도다. 자, 여기서 우에는 자재 명칭광 천왕은 소증하셨다 그랬죠. 깨달았도다. 개성에서. 여기에는 능견한도다. 이렇게 됐죠. 근데 소증이나 능견이나 똑같은 뜻이다. 소증 깨달으신 거죠? 능견, 관견, 능, 관견, 관견도 깨달았다. 예. 왜 관견이 깨달은 거예요? 보면 깨닫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못 깨달으면 참 아주 문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 도리를 누가 깨달았느냐고요? 청정 공덕한 천왕은 이 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무소유에 대한 개념에 확실하게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나왔다 그랬죠. 무소유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없는 건 무소유. 소유물 내 것이 없어요. 소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없는 것만을 무소유로 이해하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로 무소유는 내가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것만 무소유가 아니라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무소유가 돼야 된다.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지식, 아는 것. 이것이 무소유가 돼야 진짜 무소유입니다. 그러면 무소유의 깊이가 소유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깊이가 다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생멸이 없는 자리, 불생, 불멸, 불래, 불거, 이게 이루어져야 진짜 무소유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은 무소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와 같이 불생, 불멸, 불래, 불가하는 자리에서 무소유를 설명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무소유를 설명하는 것과 내가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앞에 뒤에 두 개는 가능한데요. 앞에 하나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소유,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딱 내던지는 건 공부권은 다 돼요. 근데 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못 버려. 몸뚱이가 가지고. 그래 마지막에 어려운 자리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체에서 얻어 해탈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가해락 대천왕이죠, 지금. 가해락 대천왕은, 가해락 대천왕은 어떤 분이냐? 그 현견일체법, 진실상 지혜의 해탈문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경전 원문이죠? 네. 이 부분을 이제 개송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자고요. 열의 지혜 무변제하사. 열의 지혜는 변제가 없죠, 지금. 일체 세간 망능측이라 일체 세간이, 일체 세간, 온 세간이 능히 헤아릴 수가 없어. 무엇을? 열의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있나요? 온 세상이 힘을 다 모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해도 헤아려지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다. 또 영멸중생 치암심하시니 영원히 중생의 참심을 없애주시니 대입차심 안주로다. 대해는 뭐가 대해죠? 가해락 대천왕입니다. 가해락 대천왕이 이 깊은 경지에 들어와서 안주하셨도다. 안주하셨도다. 자, 여기까지 놓으면은 얼마만큼 똑같은 말을 안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증했죠. 소증. 두 번째는 관견했죠. 관견. 깨닫는다는 여기서는 안주했다. 안주했다. 점점 더 깨달음의 경지가 좀 더 깊어지지 않나요? 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소증하니까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깨달았죠. 네. 두 번째는 깨달은 바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볼 줄 아는 거. 세 번째는 안주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경지를 이와 같이 표현이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 이거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서 첫 번째 개송부터서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또 설명할 부분들이 예, 새롭게 예, 설명할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애지의 무변제 그랬죠, 지금. 변제가 없으신. 그러면은 이 개송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바로 그 밑에는 영멸중생 치암심 하고 나오죠. 그러면 열애가 나오고 나오면은 상대가 뭐가 나옵니까, 지금? 중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개송의 특징이 중생과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과 중생, 이 개송의 특징이 나머지 개송도 다 똑같아요. 구조가 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똑 부러지게 여러분들한테 짚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짚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열애의 지혜가 나왔죠. 그랬더니 밑에는 뭐가 나와요? 치암이 나오죠. 아이, 아주 이제 뭐 그냥 굉장히 잘도, 네, 그 정도 따라서 얼른, 예? 그러니까 열애하니까 중생이 나오고 지혜하니까 치암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부처님은 그러면은 어떤 분이냐? 중생의 치암을 없애주는 것이 열애 지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중생의 잘못된 병통을 없애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열애의 지혜가 필요하다죠, 지금. 그러니까 개송에서 이렇게 딱딱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 부처님은 이러신 분인데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누가 이 석을 다 깨닫고 이 속에 안주했느냐 그러면은 가해락 대천왕께서 이 깊은 경지에 들어와 가지고 안주하셨다다. 네, 안주하셨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됐죠, 지금. 네, 그러면은 여기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냐? 관의 해탈 그랬어요. 관의 해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치 관찰, 관의 해탈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구 오른쪽으로 보면은 밝을 명자고 깊을 광자를 썼죠. 그래서 그것은 열애지혜 무변제 하니까 깊을 넓을 광자입니다. 변제가 없으니까 넓지요. 또 제2구는 망능 즉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의 뜻이에요. 깊을 심자를 밝혔고 그러면 1구와 2구를 합치니까 뭐가 나와요? 지혜해 나오지요. 그러면은 원문에 뭐가 나왔죠?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나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득견일체법 질질상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일체법의 진실상을 분명하게 보고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다. 이러한 구절이 이제 구조가 얼른 보면은 이 말이 너무 잘 되지요. 뭐가 잘 되냐? 일체법의 진실상을 분명하게 보니까 현견 뚜렷이 본다. 분명하게 본답니다. 현견 뚜렷이 봅니까? 하니까 뭐 그러고 나니까 지혜해의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글이 나가도 말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이 글을 이게 분석해 놓은 것을 또 살피고 또 살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가해락 대천왕은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열애의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처님의 지혜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중생에게 일체 법 진실상을 뚜렷이 보게 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이 간다요 틀리나요? 이 말 구별할 줄 모르면 답답하고 이 말 구별할 줄 알면 눈이 뻣뜩 뜨인단 말이에요. 첫째, 일체 법 진실상을 뚜렷이 보고 지혜해의 해탈문을 얻었다 하면은 일체 법의 진실상을 보니까 지혜의 해탈문을 얻게 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열애의 지혜의 해탈문을 얻고 나니까 중생들에게 일체법의 진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가해락 대천왕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어때요? 가닥 나지요? 네. 이런 구조예요. 이 계속 전부가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밑에 여기 삼구 해설을 한번 보세요. 자견법실이라 그랬죠, 지금. 자견법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자견법실은 뭡니까 지금? 현견일체법 진실상이에요 지금. 일체법 진실상을 뚜렷이 본다지요 지금. 그 구절이 자견법실이에요. 스스로 법의 실체를 본다 뜻입니다 지금. 법의 실체. 우리는 전부 법의 껍데기만 보지 눈에. 우리 눈에는 법의 실이 안 보여요. 법의 실이 안 보여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껍데기 보지 말고 법의 실체를 보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게 뭐냐, 가해락 대천왕도 다름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법의 법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가해락 대천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 자견법실입니다, 지금. 스스로 법의 실체를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법의 실체를 딱 보니까, 본다는 이 말 때문에, 말에서 무엇이 딱 해결이 되느냐? 영멸중생 치암심. 개송에 있어서 없어요? 개송 세 번째 구절에 나왔죠? 그러면 치암심이 없어진다. 무엇 때문에? 법의 실상을 보니까 치암심이 없어진다예요. 이런 구조로 글자 한자 한자도 어긋남이 없이 서로도로 연계를 지어가면서 개성이 지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되시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능영물 불미사리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만물로 더불어 물, 여기 만물로 하여금 물, 그러면 만물은 여기서 만물은 중생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사리에 미혹하지 않게 해준다. 그것이 뭐냐? 현견일체법 진실상이에요. 원문에, 경정 원문에 나왔죠. 원문에 현견일체법 진실상 나왔죠. 일체법 진실상을 보도록 해줬다지요, 지금. 보니까, 뚜렷이 보니까 무엇이 없어져요? 중생으로 하여금 사와 이에 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해요. 우리는 이치에 미하고 사에 미하고 그러니까는 사물을 접촉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일 이것이 문제는 뭐가 있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세상의 돌아가는 하나도 매 캄캄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사거든요. 그 싸우니까 세상 사람은 저렇게 싸워야 성공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다 쌈꾼이 돼버려 지금. 온 천지가 쌈꾼 천지야 지금 나라가.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문제, 세상을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보는 것은 일사자잖아요. 네.
이치자는 마음의 이치를 보는 거죠. 그래 세상의 이치를 보는 것과 마음의 이치를 이 이치에 미하면 안 되죠. 예, 마음의 이치에 혼이 밝고 세상의 이치에 혼이 밝아야죠. 그러죠? 네.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치함심이 없어져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치함심.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치함심을 딱 없애서, 치함심이 없어져서, 이게 세상의 이치와 마음의 이치에 미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번째 개송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이해는 됐죠, 이제. 예. 그래, 이제 다섯 번째 개송을 한 번만 더 이게 예, 보자고요. 부동광 자재천왕이에요. 부동광 자재천왕은 이게 더 여중생 무변을, 무변 알라 대방편정 해탈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광 자재천왕은 무엇을 했느냐? 중생에게 무변 안락을 주는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말이 되느냐? 중생에게 무변한 안락을 주니까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었다, 이 말이 된다고요. 글 그대로 보니까, 그렇죠? 전부 여기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전부 중생에게 무변한 안락을 주니까 대방편정의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글을 보면이 글을 헛본단 말이야. 거꾸로 대방편정의 해탈을 얻으니까 중생에게 무변한 안락을 줄 수가 있다예요. 예? 그냥 까닭없이 어떻게 중생에게 안락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죠. 이해가 되죠? 예. 이제 이런 구조가 청량스님께서 잘 잡아 놓으셨어요. 잘 잡아 놓으셨는데 청량스님 소를 제대로 보지 않아버리면은 이걸 전부 뭐라고 보냐. 중생에게 무변안락을 주니까 대방편정 해탈문을 얻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개송을 한번 봅니다. 열애공덕 부사이여 그랬죠. 열애공덕 부사이여. 불가사이여 하시지요, 지금. 중생 견자 번뇌멸이라 중생은 부처님을 칭견하기만 하면은 다 번뇌가 없어져 버리죠. 예? 다 없어집니다. 보사 세간 해갈락해 하시니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시니 그러면은 여기서 세간이 뭐가 돼요? 위에는 열애가 나왔죠. 열애의 상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세간이 상대죠. 세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중생이 있죠. 자, 그래서 열애는 열애의 공덕 불가사의 하심으로 그 하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해 주신다. 그래 안락을 얻게 해 주신 것은 뭡니까? 열애 공덕입니다. 공덕. 열애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을 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이건 충분히 어때요? 이해는 다 되지요. 예. 네. 그래 이제 중생 견자 변뇌멸이라 중생은 이 보는 자마다 다 번뇌가 없어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런 세 가지 구절을 누가 성취했느냐? 부동광 자재천왕께서 부동 자재천했죠. 네, 부동 자재천왕께서 능견이로다 능이 보셨도다 능이 봤다 이 말은 능이 깨달으신 것이도다 그러니까 부동광 자재천왕은 이 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이것이 대방편정 해탈문입니다 지금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라 대방편정 해탈이란 말이야 이걸 깨달아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무변한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자, 우리 공부 부지런해가지고, 자,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